신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화신당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사례자들을 보면서 이제 사연을 읽고 저희가 풀이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사례자분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요. 자, 이분은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네, 박씨 기준님 되십니다. 이분의 사연은 어떻게 되시냐면. 일단은 친언니가 신을 일단 받은 상태고 자신도 신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애들도 어리고 겁도 나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친언니가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언니가 받고 조금 있다가 아무리 해도 언니도 되지를 않고 자기도 풀리지가 않으니까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겠다고 떠나서 언니는 신을 찾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제자라기보다는 빙의에 가까워서 퇴마를 했던 흔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기가 이제 증상이 계속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증상이 귀신이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다시 내려와서 신을 자기도 받아야 되나 해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 상태고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장남과 차남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남이 차남을 아주 크게 다치게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생긴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꿈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꾼 후부터 이제 언니나 진정 엄마를 보게 되면 미칠 것 같고 죽이고 싶은 감정, 그런 감정들이 막 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없고요.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무당집에 가서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나는 그러면 이제 신을 안 받아서 이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신을 받으면 그러면 똑바로 살수 있나요? 저는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신을 받아야 안 받아야 같이 말아야 고민을 하시는 분이구나. 네네. 현재는 이 지금 현재 집이 주택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네, 모르겠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둘러보니까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이사 왔는지는 좀된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된것 같은데 이 집에 오면서 집을 고쳤는지 인테리어를 싹다 바꿨는지 그래서 동티 살이 처음부터 사실은 든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티 부정에 의해서 조금씩 내가 아프다거나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충이 같이 맞다 보니까 동티 살로 같이 살이 같이 끼니까 갑자기 이 집에서도 사람들이 다 하나씩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경우가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자도 지금 현재는 집에 있지만 불안한 상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남편분도 지금 현재는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방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 형제 둘이도 지금은 현재 서로가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동생을 이렇게 패기도 하고 때려서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 또한 이 집에서 지금 이터 안에서 동티 살을 맞다 보니까 다 밖으로 보내는 경우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있다 보니까 이 살해자는 진짜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진짜 내가 제자인데,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 정도로 힘들 고력을 걷고 있는가라고 고민에 빠지니까 그것 또한 빙인 거죠. 빙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들을 풀고 물어봤을 때, 점집을 갔을 때,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걸좀 알려줬으면 이 사례자가 하루라도 빨리 풀었을 텐데, 빨리
있고 뭐 어떤 게 방치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가면 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하는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살해자가 지금 현재는 마음에 병이 제일 크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동티 살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누군가는 죽어서 진짜 살을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티 살을 풀면 신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제자는 아니고 업으로 돈을 왜냐면 이분이 그 전 10년 전쯤만 해도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마 이 가정이 괜찮았을 거예요. 신을 받을 제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티에 살도 들어오고 산소에 탈이나 문제도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집어서 들었어도 안 듣고 싶다. 나는 오직 신 때문에 신에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 친정포리에서 계속 쿡쿡 찌르니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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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찌르니까 이 엄마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조상도 없고 뭐 다른 건 모르겠거든. 저는 안 믿고 싶었지. 조상이 어딨노? 신이 어딨노?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 믿고 살고 내 애들 잘 키우면 되지 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인으로 들여다보자면 신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꽂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반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 산소의 탈도 풀어야 되고 동태의 살도 먼저 풀어야 그래야 정말 신이 계시면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힘들다고 다 신받아요? 아프다고 신받아요? 돈 없다고 신받아요? 자식들이 힘들다고 신받아요? 꿈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어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다들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힘드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이렇게 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알고 보면 그 속 안에서는 다른 문제, 산소에도 문제, 동태에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걸 풀어야만 해결이 된다. 제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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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옳은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옳은 판단 받을 수 있는 선생님도 꼭 네. 네, 찾아